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더니 정말로 온 국민이 해괴한 경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온갖 부정과 비리로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.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. 그런데도 여당은 온갖 꼼수로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수사받아야 할 조국에게 셀프 변명쇼까지 열어줬습니다. 여당이 국회 내기는 물론 청탁금지법까지 위반하면서 조국 개인을 위해 국회 회의실을 내줬습니다.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? 그렇게 위법 행위로 급조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은 나는 몰랐다. 50번 외쳤습니다. 책임을 모두 떠넘겼습니다.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는 것 많이 많은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나는 몰랐다. 50번입니다. 사모펀드가 뭔지 몰랐다. 딸 논문도 잘 몰랐다. 심지어 딸 출생 신고 빨리 한 이유도 모르겠다. 딸의 이름은 뭐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 헛웃음 나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조국의 답변들이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. 그러면서 또 다른 추가 의혹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가족펀드, 사학비리, 딸의 논문, 장학금 등 구체적 비리와 범법 정황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검찰도 조국 부인의 연구실, 서울대, 코이카 등 압수수색의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. 결국 이 정권이 왜 악착같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. 증인도 자료도 모두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께서 이제 그 검은 속내를 명확히 아시게 되었습니다. 청문회 자리가 조국의 사퇴 현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단두대가 될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겠습니까? 지금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대통령에게 묻고 있습니다. 이제 이게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냐고 말입니다. 도대체 대통령은 조국과 무슨 특수관계에 있어서 이런 범죄 혐의자를 기어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겁니까? 많은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 정권의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청와대는 의혹이 대부분 해소되었다라고 강변하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감행할 태세입니다.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짓밟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끝내 임명한다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. 그 길이 바로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마지막 내리막길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. 우리 당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범법자 조국과 이 정권의 실체를 계속 밝혀낼 것입니다. 분노한 국민과 함께 가장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조국 지명을 철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
요구합니다.